조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바누아투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있는 이곳 바누아투 에파테 섬에서 가까운 곳이었나 봅니다. 집이 흔들리고 책상이 많이 흔들리고 천장도 제법 천장에 붙어 있는 팬도 많이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이곳만 바누아투 지진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줬습니다. 이곳이 호주이고요. 이곳이 뉴질랜드이고 여기 집 표시한 곳이 바누아투입니다. 여기 보면 바누아투 섬에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6.5의 정도의 지진이었습니다. 6.5 정도 되면 바누아투에서 먼 거리에 있으면 흔들릴 정도가 되지 않는데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흔들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늘 지진이 일어나면 좀 마음이 심란하죠. 중국에서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진 소식을 접하다 보면 많은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또 사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진은 늘 두려운 존재입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